자,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 장애인 체육회 새로운 체육팀이자 윤지현이고요. 자,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희 태권도 동작 파트 2를 진행할 건데요.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동작을 배워보셨다면 오늘은 좀 더 어려운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한 동작 한 동작 끝나서 나갔다면 이제 동작이 연속적으로 나갈 동작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 운동 첫 번째 동작은 제자리에서 뛰어주시는 거예요. 준비, 천천히 뛰어주세요. 그죠? 자, 아주 천천히 10초 뒤에 뛰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한 번 더, 좀 더 빠르게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 잘하셨고요. 자, 이제 좀 빠르게 15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빠르게 15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마지막 아주 빠르게 15초 준비. 자, 아주 빠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자, 지금 하는 준비 운동 동작은 이따가 제가 또 해볼 동작이기 때문에 자, 집중해서 좀 따라주시기 바라요. 팔 들어주시고 다리를 쭉 들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셨나요?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좀 더 높이 올려주시기 바래요. 준비. 팔 들어주시고 다시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에 손 대시고 앉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양손을 이용해가지고 저 양말까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주세요. 다리 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번엔 우리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그쵸. 무릎 앞쪽에 힘을 쭉 주시고 뒤쪽을 펴주세요. 허리 손대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 왼발을 앞에 주시고 반대발
이번에는 발뒤꿈치를 대시고 앞으로 먼저 뛰어주세요. 자, 뒤꿈치를 땅에 대시고 앞꿈치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상태 손 무릎 대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살짝 벌리거든. 자, 허리선 하시고 자, 엉덩이 뒤로 빼시면서 인상한 데서 만들어주세요. 자, 허리 빼신 상태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다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는 건데 저를 한번 잘 보세요. 다리 들어서 동그랗게 쭉 펴주시는 거예요. 동그랗게. 자, 한번 해볼까요? 다리를 동그랗게 바깥으로. 그렇죠. 잘하시네요. 자, 10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반대. 반대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제 어깨 위에 손 올려주시고요 가볍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못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양손을 터져주시고요. 자, 하늘 향해서 쭉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머리 뒤에 손 하시고 아래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밸런스 운동을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오늘 할 운동에 대해서 몸풀기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발차기 동작 혹시 기억나시나요? 발차기 동작?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차렷한 상태에서 내가 발을 찰 발을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빼신 상태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앞으로 향해서 서주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차렷한 상태에서 내가 발을 차 발을 뒤로 빼주시고 한 손은 가슴
앞에서는 앞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잘 하셨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나? 자, 자세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쵸. 자, 제가 화면으로 발차기 차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발차기는. 자, 준비 자세 잘 만드셨나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저희 뭘 했죠? 제자리에서 뛰는 거, 스텝을 하셨죠? 다시 한번 스텝.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오늘은 좀 더 어려운 걸 해보실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반대발로 이렇게 스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앞에 발 오시고 뒤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옆으로 회전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놓으실 거예요. 그쵸? 어, 잘하시네요. 한 번 더. 발 바꿔서 돌아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오케이. 잘하고 계세요. 어, 진짜 멀리서 화면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 이렇게 터널에서 자세를 바꾸는 동작을 열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텝. 스텝 껴주시고. 자, 하나만은 자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니까 아직 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시 뛰고. 둘! 그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다리가 굉장히 힘드시죠? 여러분, 에너지 소모가 큰데, 자, 호흡하시고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케이.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자리에서 스텝 해주시고. 자, 본인이 평소에 자주 쓰시는 발을 뒤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양손을 다 할 건 아니어가지고 항상 준비 자세 하실 때는 제가 잘 쓰는 발을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자, 저렇게 가서 왼발을 뒤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저는 오른발이 앞에, 왼발이 뒤로 할 거예요. 준비. 자, 다시 스텝.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되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 좀 잘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서원중학교 너무 잘하셨어요. 서원중학교 되게 잘하셨고, 무리마도 잘하셨고, 그리고 자, 다음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들은. 자, 이어서 동작을 나갈 건데 다시 발차기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엔 무릎 올리기 해볼 거예요. 무릎.
자, 무릎 올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릎 올리시고 뒤로 다시 올리고 뒤로 가주시는 거예요. 뒤로 한 번 더 올리고 뒤로 이렇게 나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리고 뒤로. 자, 제자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자, 준비. 자, 10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 하셨어요. 자, 다리 털어주시고,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시 다리 만드시고 팔 들어주시고 팔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요? 어디 자세를 잘 계시나? 팔 들어주시는 거 자, 다시 가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어, 다시 차는 거 아니에요. 넷, 무릎만 들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지금 쉬는 시간 듣기 전에 저희 마지막으로 양발을 올려주는 걸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똑같이 차렷하신 상태에서 이번엔 양발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제자리.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제자리. 자, 한 번 더. 하나, 둘, 제자리.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쵸? 지금 보면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빨간 옷 입으신 분 엄청 잘하셨어요. 자, 양발 들어주시는 거 다시 가볼게요. 준비. 자, 나가는 발이 어디든 상관없으시니까 양발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아홉, 하나, 둘, 열, 하나, 둘. 자, 다섯 개만 더 가볼게요.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시간 20분입니다. 딱 20분. 오늘은 쉬는 시간을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저희 26분까지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 오시고 물 주시고 오세요. 이제 저희가 오늘 배워야 될 발차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배울 발차기는 내려 찍기라는 발차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수업실에서 대면 수업이 아니고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내려치기 동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차시면 넘어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안 좋은 게 넘어지는 게 앞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뒤로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높이 차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저희 어디까지 찰 거냐면요. 배꼽 위에까지만 차보실 거예요. 배꼽 위에. 아시겠죠? 자, 보통은 원래 들어서 높이 차주시는 건데, 저는 여기까지 차지 않고, 배꼽까지만 한번 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꼽. 자, 자세는 똑같이 발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손을 허리 옆에 나란히 놔주시고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리를 절대 굽히지 않고요. 쭉 핀 상태로 펴주시는 거예요. 그쵸? 잘하셨어요. 옆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쭉 펴주셔야 돼요. 그쵸? 자, 저도 지금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하는 게 혹시라도 비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양말을 벗고 수업을 하는 거고요. 자, 똑같이 수업하실 때 너무 높게 차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동작을 정확하게 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 만들어 주시고 발을 좀 펴주시는 거예요. 허리까지. 자, 중요한 거는 다리를 올리고서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제자리로 올리고서 제자리. 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처음에는 제가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그렇죠. 절대 물을 피시면 안 돼요. 물을 피고. 둘.
이제 갈비뼈 쪽까지 올려주세요. 요 부분 아시겠죠? 자, 하실 때 너무 의욕이 아프시면 다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동작을 정확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발차기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손가락의 동작이고요. 자, 그리고 몸통바퀴 동작, 몸통바퀴 같은 경우는 주먹을 주신 상태에서 몸통을 그대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손가락바퀴 같은 경우에는 자, 손가락을 다시 만들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반대 손이랑 같이 X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오, 잘 어울리시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한 손은 막아주고 한 손은 아래로 갈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쉬우시죠? 다시 합체. 둘. 자, 다시 합체. 셋. 그렇죠. 다시 합체. 넷. 그렇죠. 다시 합체. 다섯.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해볼 거예요. 반대손 가볼게요. 반대손 똑같이 손 만들어주시고. 자, 이제 왼손. 준비하시고 하나 저 같이 만들어주시고 둘 자 손을 위치는 대각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건데 오늘 처음 배워보시는 거니까 편하게 그대로 손만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손이 위로 갈 수 있도록만 부탁드릴게요. 다시 준비하시고 셋 한 번 더 X자 만들어서 네 그렇죠 한 번 더 X자 만들어서 다섯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막고 주먹까지 오늘 나가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양쪽 방향으로 나가시는 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한 시간 만에 그리고 두 교시간에 이 동작을 자유롭게 따라하신다는 건 조금 힘드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이제 물론으로 돌아와서 동작을 연속적으로 해볼 건데 저희 지난주에 했던 주춤선의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어깨너비를 살짝 더 올리시고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렇죠. 자, 오른손부터 앞에 둘 거예요.
자, S자 만드시고 나. 그 상태에서 자, 여기 마시고 그대로 대기 주먹까지 갈게요. 둘.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손 들고 하나 둘. 그렇죠. 자, 한 번 더 손 들고 셋. 주먹까지 쭉. 그렇죠. 한 번 더 손 들고 넷. 자, 손날 맞고 주먹까지. 그렇죠. 다섯. 손날 맞고 주먹까지. 여섯. 손날 맞고 주먹까지. 일곱. 손날 맞고 주먹까지. 여덟. 손날 맞고 주먹까지. 그쵸. 아홉. 손날 맞고 주먹까지. 마지막 열. 손날 맞고 주먹까지. 오케이. 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몸통맞기를 가볼거예요. 몸통맞기. 몸통맞기는 손을 이렇게 풀어주시겠어요? 그쵸. 귀 뒤로 보내주세요. 귀 뒤로. 귀가 여기 있죠? 귀 뒤로 보내주세요. 자, 우리 장난칠 때, 으이씨! 하나 더 가서 뒤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서 이 손이 앞으로 해서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손을 이렇게 던져주시면 안 돼요, 절대. 편하게 앞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위치는 눈이 보이는 위치까지 막아주시는 거예요. 굿. 자, 지금 두 동작은 우리 명치를 향해서 날아온 주먹을 막아주는 동작이에요. 명치를 향해 날아온 주먹을 막아주는 동작. 자, 다시 한 번 더 주먹을 쳐주시고. 자, 한번 잘 해보시나 볼게요. 그쵸? 정확하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명치를 향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한 손만 그대로 들어주시면 되고, 한 손은 허리. 그쵸. 자, 여기서 맞고. 그쵸, 주먹.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세요. 다시 맞고 주먹. 오케이. 한 번 더 손 들고 맞고 주먹. 그렇죠. 자, 한 번 더 손 들고 맞고 주먹. 그렇죠. 자, 한 번 더 손 들고 맞고 주먹. 그렇죠. 자, 세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들어서 맞고 주먹. 둘. 손 들어서 맞고 주먹. 그렇죠. 한 번 더 손 들고 셋. 주먹.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정리 운동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동작을 리뷰해 볼게요. 첫 번째 배운 동작은 우리 손날 맞기죠. 내 손가락 붙이고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X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 거기서 맞고 주먹까지. 다시 한번 더 맞고 주먹까지 잡아보셨어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몸통받기. 귀 뒤로 손을 보내주신 상태에서 눈까지 가서 막아주시고 주먹 한 번 더 들고
눈까지 가서 막아주시고 주먹. 자, 제가 말한 눈까지는 눈의 위치예요. 눈의 위치. 눈의 위치까지 가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눈의 위치에 맞춰서 나가주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오늘 했던 동작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어렵게 배워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업은 파트 2. 오늘 파트 2고요. 아마 제 예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 4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날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시고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 운동 가겠습니다. 오늘 정리 운동은요, 손을 들어주시고 다리를 넓게 만들어주시고 자 몸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손을 아래로 내려주시고 동그랗게 힘 빼고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위아래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다리를 천천히 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앞꿈치로 바닥을 찍은 상태로 무릎을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번 더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을 손하시고 자, 무릎만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앉지 마시고 열 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이번 주도 목요일날도 수업이 있으신 거 아시죠? 자, 한 주에 두 번 운동하시는 게 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자, 인사!